역대 정부에서 늘어나던 비율보다 최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기간 국가 채무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아니, 경제 살리기, 살리기가 아니죠. 그렇죠, 경제 살리기죠.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너무 중요한 이 시점에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라 어떻게, 나라 어떻게.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고집하는 겁니까? 영광이 되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동법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경제 살리기 중요하다면서? 자, 노동법 얘기 부르셨으니까 이야기하죠. 아니 노동법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장님, 우리 주의하세요. 네. 제가 저도 아주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그래 그 제일 힘든 게 장시간 가면 똑같은 거 몇 분씩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 맞고 정말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듣고 따라도 듣고. 의장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외우세요. 몇 번 듣고 외우고 아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의장님 주의해주셔야 돼요. 주의만 주세요. 주의만. 오늘은 그 우리 길버스에 공부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그게 왜 새로운 전통을 만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고 방청객들도 새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돼요. 아유 똑똑하시고 밤 새워 지켜주시는 최민수 의원 박민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 봅니다. 새누리당은 빨간밤 맞아 봐 국정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권을 가졌을 때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고 국민으로부터 따르게 해야지 국민을 누르고 재갈을 물리고 옥죄고 감시하고 불안했다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잘 되진 않습니다. 뭐야 지금.